오늘은 장미꽃을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장미꽃에서 약초가 있는 걸 아십니까?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사용 설명서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. 이 장미꽃을 꽃만 따가지고 꽃만 따서 이거를 그늘에 3일간을 건조를 시키게 되면 3일을 건조를 시키게 되고 바삭바삭 소리 날 때까지 말리셔야 합니다. 이게 자체는 그래가지고 우리 커피 타먹던 식으로 하루에 두 잔씩만 타먹으면은 그렇게 몸에 좋다 합니다. 인터넷에 나오가 있거든요. 한번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장미꽃 약초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. 장미꽃 약초 그렇게 치면 나오고요. 그리고 이걸로 또 비빔밥을 한답니다. 비빔밥을 또 해먹는데 이 입만 따가지고 입만 따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가지고 씻어서 한 3등불로 자른답니다. 잘라가지고 비빔밥 다른 나물도 있지만은 이것도 들어간답니다.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키포인트는 참기름으로 하면 안됩니다. 참기름으로 하면 안되고요. 들기름이 있습니다. 그쵸? 그거는 주부님 잘 아실테고 들기름으로 5월 6월 달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쓱 먹으면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. 비빔밥은 생으로 물에 한번 씻어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물에 씻어서 그렇게 해먹고요. 약초는 그늘에 3일을 건조를 시킵니다. 햇빛에 건조 시키는 게 아닙니다. 인터넷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장미꽃 약초를 치세요. 장미꽃 약초를 치게 되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안 됐네.